그럴 때 좀 그런 걸 유지하는 방법을 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?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죽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아, 익숙해지는, 익숙해지는 게. 아, 그래서 왜 좀 다른 사람으로 좀 더 섹시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. 그래서 왜 조건을 좀 많이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볼 때는 조건. 김종석 씨는 섹스 별로 안 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집 보여요? 아니, 집, 네. 집 밖에서도요? 아닌데.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지금 너무 신기해요. 전쟁에도 저한테 그랬거든요. 어머, 네. 너무 신기해요. 어머. 네. 많이 외로워 보이시네요. 어? 제가 궁금해서 점집을 갔는데. 네.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. 지금 아마 바쁘시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바빠서. 많이 못 주무셔서. 네, 술을 좋아해서 그렇지. 이런 술 먹느라고 바쁘다 이런 얘기죠. 약속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아이하고 왜 이 애착 때문에 부부관계 아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섹스를 못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네. 지금 조금 왜 이렇게 불을 붙여본다면 장소 같은 거 바꿔보는 거 좋아요. 아, 장소. 그래서 장소. 여행 가는 거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연애 활동을 빨리 해본 친구들을 아실 거예요. 선배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. 왜냐하면 네. 일반인보다 제약적으로 살았거든요. 그렇지. 해보고 싶은 걸 못 해보고 뭐 차에서 해보는 것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. 네. 그러다 맞아. 보니까 네. 생각은 많아요.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죠. 사람이. 그리고 우리나라는 포르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환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걸 어느 나라 거 봐야 좋아요? 안 보시는 게 좋고요, 사실은. 안 보고 그걸 왜 현실로, 그 현실의 파트너하고 뭔가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. 사실은 왜 이 부부 간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애기 날려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예전에 끊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왜 부부 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인 거예요. 누구랑 하겠어요? 내 아내랑 즐겁게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왜 사실은 뭐 발기가 잘 안 되는데 혹은 발기가 금방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.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. 그 사람 어디 가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. 전생에서 잘 들었죠?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고집 피우지 마시고.